자,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저한테 이재정 의원 관련한 것도 거짓말 하신 다음에 다 들통났는데 사과도 안 하셨죠. 그리고 그 전에는 조국 사건 관련해서 조국 수사팀 누가 위원님한테 사과를 했다 거짓말 했었다가도 사과 안 하셨죠. 자, 위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하고 뭐 걸면 어떻습니까? 계속 이러시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금방 1km 안에 있었으면은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거시죠. 저런 정도 가지고 지금 스토킹 하는 사람들하고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민의원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첫째, 위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기 가서 술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저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저 술자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꼭 가야 되는 자리도 안 나가고 회식 자리도 안 갑니다.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주로 강한 사람들과만 좀 척을 지면서 왔기 때문에 어떤 종류에도 척을 지지 않기 위해서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일부러 회식 자리도 안 가거든요.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셋이 넘어서?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세창 총재라는 사람하고 스쳐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 자리에 제가 갔던 적이 없습니다. 아니, 김호겸 의원님. 근거를 제시하시려면 제가 들으십시오, 있었다는. 그러면. 지금 이거는 굉장히 저를 모함하신 말씀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셔야죠. 자, 저는 안 있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탐 사람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도 조금 전에 저한테 또 스토킹하지 붙어서 이거 물어보던데 지금 그 얘기 같이 하신 거잖아요.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희겸 의원이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보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자, 첫째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보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아니 저보고 거시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민의원을 모욕해놓고 국정감사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저 자리 내지는 어떤 술자리 같은 데에서 전혀 그 시간 내지는 그 반경 몇 킬로 안에라도 있었으면 소송 다 걸겠습니까? 뭔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신데 자 김호겸 의원님. 상인한 사람이 저를 알아요? 김호겸 의원님. 제가 있었냐고요? 제가 있었냐 말이에요? 지금은 답변 시간입니다. 아니, 저렇게 대충 저를 스토킹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가고 국회의원 사람이 그냥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더탐사에서 받으신 자료잖아요. 그렇죠? 이세창 총재의 발언이 공개적으로 물어본 거 아닙니까? 아니, 이세창이라는 거, 이런 정도 얘기하려면 제가 그건 거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제가 저를 봤다든가, 뭐 그런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세창 총재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저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요? 아니, 지금 의원님이 지금까지 제기하는 근거는 다 이런 식입니까? 이런 정도로 듣고선 그냥 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번 그랬잖아요. 이례적 의원 악수 같은 거 해가지고 그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다 들통났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죠? 자. 자, 이것도 수사될 겁니다. 네. 자,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 비슷한 자리에도 당연히 간 적 없고, 아니, 정말 자괴감을 느끼네요.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국정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이 정도를 가지고 국정감사가 이렇게 수년되는 상황에 첫 질문을 이걸 하신단 말이에요? 책임지십시오. 저도 책임질 테니까. 자. 아니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의원님, 김호겸 의원님 분 말고 이런 정도 제보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사람이 없어요.